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세미입니다. 수의사 김세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약물 처방에 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솜을 사용하실 때는 핀셋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손을 깨끗이 닦으신 후에 솜을 잡으시고 한쪽 방향으로 소독솜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소독액이나 소독액을 이용한 스프레이는 잘 쓰진 않긴 하지만 만약에 쓰실 때는 상처에서 약 10cm 이상 떨어져서 분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 수술을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배 소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미를 이렇게 서게 한 다음에 만약 보조자가 있다면 아예 눕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독한 부위에 제모를 해야 되는데 배에 털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소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소독약을 집어주시고 한쪽 방향으로 원을 돌리듯이 소독을 해줍니다. 넓고 고르게 펴서 바르고 기다렸다가 그리고 소독약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소독액이나 소독솜으로 소독을 하셨다고 한다면 약이 다 마르고 나서 연고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연고를 적용하실 때는 손에 묻지 않게 면봉이나 일회용 장갑을 끼고 소독 연고를 바른 다음에 넓고 고르게 분포시켜서 약을 바릅니다. 털이 많다고 한다면 연고를 바르시기 전에 제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소독약이 다 말랐으면은 연고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상처가 있으면 이제 항생제 연고나 이런 연고들을 처방을 받게 되겠죠. 아이를 잡은 다음에 연고를 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은 면봉을 하셔도 되고 어떤 집에 나무 막대가 있으면은 나무 막대로 이렇게 바른 다음에 넓고 고르게 펴서 발라요.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고르고 넓게 펴서 발라주시고 아이가 핥지 못하도록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